네, 안녕하세요. 진영입니다. 네, 지금 마리클레르 9호로 촬영장에 와 있습니다. 바로 팝 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오, 잠깐만요. 와, 엄청 큰데? 소리? 요즘 내 돈 내 산 물건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, 제가 얼마 전에 또 이사를 가가지고 집안에 스피커를 하나 이렇게 딱 샀는데 요즘엔 그게 가장 마음에 들지 않나. 다들 놀랬다. 지금 몇 명 놀랬어. 잠들기 어려워하는 팬들을 위해 자장가 한번 불러주실 수 있나요? 너를 너무 좋아해, 아니 너를 너무 사랑해, 가슴에 넌 이미 my sweetheart니까. 여기까지입니다. 하나 둘 셋.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. 사실 저는 요즘에는 계속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때 만족을 약간 밥을 먹으면서 푸는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그 시간대 약간 메뉴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. 요즘에 제가 지금 한 6번째에서 7번째 방문한 곳이 있는데 낙지. 좀 너무 많이 가서 좀 이제 민망해요. 약간 사장님이 이제 또 오셨네요. 근데 그래도 갈 겁니다. 아마 있어서 움직이는 걸 한번 터뜨려 보겠습니다. 2022년 블리에게 주고 싶은 생일 선물은, 아 그거 한번 해주고 싶긴 하다. 캣휠? 요즘 캣휠이라고 하세요? 그 막 이렇게 도는 거? 좀 호기심 많은 친구여서 좋아할 것 같기도 합니다. 네. 적응이 안 된다 이건. 아무래도 내가 해커라면 가장 해킹하고 싶은 것은 팬들의 마음. 또 팬분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면 그 마음을 더 사로잡기 좋잖아요. 그런 마음들을 다 이렇게 해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갑자기 확 들었네요. 외길 인생 알리올리오 러버 진영이, 요즘 꽂힌 요리가 있다면? 있어요. 낫또. 이자카야에서 좀 먹었던 스태미나 낫또라고 있는데 그거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. 낫또에 아보카도, 회 슬라이스, 마, 문어숙회, 간장, 뭐 계란 이런 걸 쫙 넣어가지고 비비는 거예요. 정말 맛있어요. 근데 제가 한번 해봤는데 저도 그 맛을 낼 수 있어요. 오 뭐야, 머리 울고. 마지막 질문입니다. 드라마 경찰 수업에 기대 포인트가 있다면? 드라마에서 경찰대학교 소재로 나온 드라마가 아직 없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경찰대학교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찍으면서도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. 경찰 수업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진영이었습니다. 충성!